도끼하고 강제규정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직 이사가 했을 때는 강제규정이고 이사 임기가 만료돼서 우리 이사 아니거든요. 근데 다 학교를 돕기 위해서 기급 청결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기급 청결권 행사 안 하겠다 하면 그 다음으로 기급 청결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이제 본인들이 취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잠깐만요.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는 나는 기급 청결권 대상자에서 포기하겠다 하면은 그거는 그 삭제가 되는 거죠. 그 이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론이 방금 말한 대로 또 위원대로 하고 또 나중에 이사장은 생각이 다를 곤란하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두 사람은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사장으로 직접 대화를 나누겠다. 그리고 이거에 세 명 선정. 그러니까 신문에 들어갔어요. 양부 총회장 하고 예, 총회장 3위로 자기로 결의하고 예. 그 다음에 절차는 총회장이 이사장에게 직접 한다. 예. 결의는 신문에 기록 신문에 보면 예, 예. 양부 총회장님이 모든 것을 저하고 그 비로소 예를 들어서 잠깐만요. 한동사람이 끝내 두 분하고 해외에 된다고 부인 계속 빠지면 그래요. 개선할게. 그러니까 안총회장님 계속 나와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화하는 걸로 알았지. 개선할게요. 안총회장님이 모든 것을 권한을 이임해서 저하고 고동사님께 맡겨서 2인이 총회 측과 협상해라. 그리고 그건 총회 아젠다에 걸려서 임원에서 양 부총회장님에게 2인이 나가서 하고 총회장은 함께 그 동사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그런 일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할 때 총회장님이 안총회장님이 내가 직접 이사장님이 하겠다. 그 며칠 날 모입시다 해서 그 장소에 가셨어요. 주일날 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동사님대로 그 현장에서 이야기하다가 안 이사장님이 그러면 세 명을 더 추가할 테니까 두 명이 3명 더해서 뭐 영기 목사처럼 배광식 목사 3인하고 그 다음에 임원 측에서 연락이 오면 가서 협상을 해라. 그렇게 저도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고영희 목사 통해서 내 전화 드렸고 그런데 그때가 지난 주일. 그런데 그 후에 월요일도 연락이 없고 화요일도 연락이 없고 어제도 연락이 없고 오늘까지 연락이 없는 겁니다. 합의가 안 된 거죠. 지금은. 총회장 입장에서 이사 입장에서 3인에게 주어서 합의하라 했는데 한 번도 그 합의하는 시간이나 장소나 모인 적이 없었다 이거예요. 또 오늘 아침에 여기 모이기 직전에 고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냐? 고목사님이 연락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시 됐어요. 유튜브. 제가 볼 때는 여기 우리 현직 총장님 계시지만은 제가 CT에서 만났을 때도 총장님이 그때 그런지 하여간 이게 관서에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이사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내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안중에 만나서 그런 지금 이사를 좀 뽑아봅시다 하고 정말 그 머리를 맞대고 두 분이 상당히 그 공을 들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으로 이 두 사람에게 연락을 주라고 그랬어요. 고 목사님이 내가 그날 주일 밤에 연락이 온 거예요. 총장님 만나고 끝나고 전화를 바로 하셨어요. 그래서 고 목사님이 두 사람이 연락하시오. 그러면 세 사람이 그때 둘인데 한 사람도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날도 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안총회장님이 직접, 아마도 총회에서는 안총회장님 직접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시니까, 아마 총회장님하고 뭐 얘기를 잘 했겠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기 올 때까지도. 그 이전에 안총회장을 대화한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리고. 그만해도 되고.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까지는 결론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오늘 좀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어떻게든지 재단 이사를 다시 모여서 안 이사장님이 위임해서 누굴 갔으면 그 사람이 소식권을 해버릴 텐데 위임감이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을 다시 해서 8명만 맨들어 놓으면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전주에서 정을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이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우리가 이 학교를 참 보호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